쌓여 있다. 그중 최고가 오늘의 대결이다. 2000 세계대 태권도대회 금메달리스트, 세계 태권 최강자, 6인대 태권도팀 정동혁. 중국 소림군의 역사는 1500년. 현재 소림 무술인 100만 여 명. 하지만 소림산의 무술 연마 승리는 단지 50여 명. 그들이야말로 소림 무술의 진정한 실력자. 소림 최강자 왕더치. 역사적인 태권과 소림의 대결을 위해 그들이 왔다. 반갑습니다. 니하오. 아미타불. 아미타불. 이 중국 본토에는 소림사 주변에 소림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한 만 명이 넘어. 나도 그 얘기는 들어봤어. 근데 그 중에 정통 소림 무술을 연마하는 스님은 딱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50분 정통 소림 무술을 연마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수 두 분이야, 이분이.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영광된 자리란 말이야. 이 소림 무술의 그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? 刚才我已经做过了，那个就是表现他的快和他的敏捷和他的速度。 소림꾼의 가장 큰 특징, 날아가는 새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빠르고 정교한 기술. 모든 동작은 이제 빠르게 해야 된다. 모든 동작은 항상 빠르게 실전처럼. 맞지? 너희들 앞으로 가서 같이 봐. 네. 아. 총. 네. 네. 어. 나무. 너 어디서 많이 본 동작 같지 않니? 저희 안무에 이게 있어요. 그러니까. 우리 둘은 젓가락을 줬어요, 스님이. 네. 부채를 우리에게 줬는데. 저희가 좋을까봐. 少林寺任何东西都可以作为兵器，比如这个也可以的。 모든 게 다 무기가 된다. 在不小心吃饭，别人进攻打过来，冲拳怕给你。 내가 한번 해볼게. 제가 이 밥 먹고. 아, 그러니까 사인 하나 해줘요. 제가 해달라는 게 영광 아니에요? 하나만 해줘요. 어떤 거든지 눈에 보이는 뭐 요만한 막대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냥 무기로 쓸 수 있다 이거야? 이 부채도 무기가 된다는 거 아니야? 이거를 뭘? 다 할지. 잠깐만, 나는 이거 못 믿겠어. 네. 내가 한번 공격을 해볼게. 좋습니다. 아 실제로 이거 실제 상황이야? 실제 상황으로? 내가 공격 한번 할게. 얘가 공격을 할 테니까 얘를 때려보라고 한번. We want reality. 정말 마지막으로 말리고 싶다. 괜찮겠니? 괜찮아. 우리 50명 중에 최고사분데? 정통 소림 무술?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하는 거 들었지? 감독님이 분명히 얘기했어. 때려 눕혀도 된다고. 나 약속 받고 하는 사람이야. 때려 눕을까봐 그래, 네가. 어? 간다! 나 이제 클럽은 솔로다. 헐! 야이! 헐! 헐! 진짜로 해봐, 진짜로. 야, 너 지금 뭐가 왔다 간지 보였냐? 어? 야, 뭐가 왔다 간지 보여?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것 같아. 야, 아니 나는 부채가 이렇게 빨리 온 건 처음 봤어. 야, 다다다다다다다. 봤지? 소림꾼의 두 번. 소림꾼은
我告诉你怎么做第一项软的我们先练软的 유연성 지금 딱 보여주잖아 최고의 무술이야 어? 오! 유연성 루루가 한다 자 그렇지! 이거야! 아까 뭐야?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우리꾼의 특징 10번 무술이 아닌 예술의 경기에 도달한 유연성 공과 함께 역사적 대결을 펼친 반쪽의 천준식 혼자 사실 배워봤어요? 그럼요 전 해봤죠 아, 진짜로? 그럼요 해봤죠 대련하실 분 여자분으로 대련하실 분 야! 아, 가만 있어봐 태권도 했다며 아니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편집 안 하고 진짜로 대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! 자, 아니 저기 검은 띠예요 진짜? 몇 년 하셨는데요? 8년 저 32년 했어요. 개띠예요. 개띠. 지상열 씨가 이기면은 지상열 씨하고 사귀는 벌을 드릴게요.